버디님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임진환 클래스의 골프 레시피. 저는 아나운서 홍재경. 임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립에 대해서 기본기 공사를 아주 제대로 해드렸는데 그럼요. 예. 꼭 복습을 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 진도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예. 해요. 자, 이제 그립을 잘 잡았다면 프로님. 다음 뭐죠? 준비 자세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죠. 예. 그게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예. 그렇죠. 어드레스에서는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발의 폭.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넓히느냐, 요만큼을 하느냐. 제가 초보 때 이렇게 넓히고 쩍벌려로 스윙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스탠스 넓이는 자기 어깨 넓이만큼 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깨 넓이요? 어깨 넓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이 바깥쪽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발 바깥쪽 있죠? 네. 요렇게 하면 스탠스가 좀 좁아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안쪽 부분, 어깨하고 안쪽 부분에 이렇게 서주면 맞으실 것 같고요. 골프에서 왜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안 되느냐? 골프는 체중 이동이 돼야 되거든요. 백스윙하면 이쪽으로 왔다가 칠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넓으면 체중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진짜요? 네, 이동하기가 힘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골프 스윙의 기본이 척추뼈하고 머리가 중심이 되어서 회전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 스탠스가 넓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중 이동을 하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중심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둥, 집으로 이야기하면 기둥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니까. 스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이 막 방향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기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서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한 체질, 어깨가 굉장히 넓고 가슴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 있잖아요. 네. 막 100, 한 20kg 이렇게 체중 나가시는. 네, 몸통이 두꺼우신 네.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사실은 넓게 써줘도 좋아요. 아.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회전이 안 되니까 파워를 못 내요. 그런 분들은 약간 흔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넓게 써줘도 괜찮은데 그냥 보통 분들은 다 네. 이렇게 어깨 자기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서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 자, 그 다음에, 자, 어드레스를 보면 우리가 재경 씨도 골프장 나가보면요. 이 앞팀에 공치는 거 보면 참 자세가 다 다양해요. 그쵸. 네, 정말 어드레스 이상한 분 막 이상한 분 많잖아요. 네. 근데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어드레스를 잘 서시는 분 보면은 공을 딱, 잘 쳐요. 그러면 딱 어드레스 보면 아 저분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프로들도 어드레스만 봐도 그런 걸 알아보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스탠스를 이렇게 자기 어깨 넓이만큼 쓰잖아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척추 각도예요. 어떤 분이 일하는 분 계세요? 구부정하네. 허리가 이래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쁘냐면 이 축이 없어서 어깨 회전 같은 이런 게 일정하게 되질 않아요. 아, 왜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 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허리가 굳게 되면 네, 굳게 되면 팔만 갖고 들게 되고 어깨 회전도 안 되고 축이 없어서 상하 높이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공을 칠 때 이 머리 중심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렇게 힙을요. 이렇게 딱 일자로 쓰시면 힙을 이렇게 딱 오리 힙처럼 여기를 펴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손으로 등으로 이렇게 손으로 탁탁 치잖아요. 네. 여기가 딱 펴져야 돼요. 그러면 각도가 여기서 채를 딱 놓으면 이 각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등하고 딱 맞죠. 처음에는 굉장히 여기가 힘이 많이 가요. 네. 딱딱하고 아프겠죠. 네, 막 힘이 가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골프 스윙은 연습을 통해서 숙달을 해서 자기가 편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편하다고 치시면 나중에 고생하시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한 뭐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네. 자기가 평상시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그냥 채 없이 이렇게 하면 해줍니다. 네. 그럼 편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펴주는 게 두 번째고. 아.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릎의 굽히. 자, 이 무릎을 정말 이렇게 펴야 되느냐, 네. 굽혀야 되느냐.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이러고 어드레스 하는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윙이 플랫해 지면서 칠 때 당겨져요. 이쪽으로. 아... 칠 때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뭐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굽히는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가 본인이 무릎하고 샵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 발등. 내 발등에 딱 오면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발등 높이. 발등까지만. 네. 이래 되면 어드레스가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팔이에요, 팔.
팔이 진짜 중요해요. 네, 팔이 진짜 중요해요. 어드레스 할 때 네.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이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분들이 막 이런 분 계시죠. 예. 네. 근데 이제 보면요. 요 어드레스를 딱 하면 이제 요렇게 딱 놓고 잡지 않습니까? 네. 잡으면 요 원래가 요 삼각형이 똑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합장을 딱 하면 요 삼각형이 똑같아요. 이 어깨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정말 딱 정렬이 되죠. 그렇죠. 딱 정렬이 되죠. 근데 골프는 어떻게 되죠? 그립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앞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덮이죠. 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왼쪽 어깨가 뒤로 가 있으면 이렇게 되면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이 안 돼요. 이거는 스윙 궤도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왼손을 이렇게 대고 오른손을 왼손 밑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 손등끼리 딱 마주치기. 네. 자, 요렇게 딱 하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낮게 있죠. 네. 요게 어드레스가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런 느낌, 요렇게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 스탠스하고 다 맞습니다. 썼습니다. 싹 타고 왼손 피고 타격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이 딱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붙게 되죠. 그죠? 네. 예, 요 팔꿈치가 살짝, 바로 예, 팔꿈치가 살짝 붙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면 어드레스 다 된 거예요. 요게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나 댁에서 요 지금 채 없어도 되거든요. 네. 골프 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자꾸 이랬다가 톡, 자,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경직이 되면 이거는 골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모양이 딱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모든 뭐 머리 힘, 어깨 힘, 등의 힘, 힙에 있는 힘이 발바닥으로 탁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탁. 네? 네. 그 옛날에는 예, 골프를 할 때 막 몸이 많이 틀어서 막 둘러치고, 왜 그러냐면 채가 요즘은 이 채가 메탈이잖아요. 네. 티타늄을 해서 공이 반발력이 있어서 공이 멀리 갔는데 옛날에는 나무 채였거든요. 그때는 막 이 채가 공이 안 가요. 막 둘러서 빡 볼의 회전을 막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공을 네, 예, 예, 그 스피드처럼 그렇죠. 네. 타구 드라이버처럼 네. 이렇게 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굴러가게 아...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무니까 더 런이 있게. 그 벌써 뭐 2,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뭐 어디에 힘을 줘라 이랬는데 네. 요즘은 클럽하고 샤프트가 너무 잘 나와서요. 꼭 그렇게 그냥 안 예,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바로 툭 쳐도 공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한 곳에 텐션을 주는 거는 제일 나빠요. 그냥 힘이 탁 빠져서 정말 그 이 저 우리가 유튜브니까 이야기하는데 이 항문이 턱 벌어지게끔 힘이 더 빠져 있어야 돼요. 네? 힘이 툭 빠진 느낌으로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툭 떨어져 있어야 되냐? 백스윙 그러면 아까 제가 식초 현상이라 그랬죠. 네. 공을 치면 모두가 다 여기서 뗄 때 힘이 들어가요. 힘을 주고 있으면 힘을 주면 어떻게 돼? 다 경직이 돼서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럼 여기가 더 빠져 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냥 몸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스탠스, 두 번째 등의 척추각, 네? 세 번째 무릎, 무릎의 각도. 네, 무릎의 각도가 딱 되면 체중이 앞으로 뒤쪽으로 앞으로도 쏠리지 않고 뒤로도 쏠리지 않고 딱 중간에 네. 내 체중이 어디에 왔는지 몰라야 돼요. 네. 그다음 손,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클럽을 딱 잡는 거죠? 그렇죠. 클럽을 잡고도 오른손을 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살짝. 아... 그래 되면 이 백스윙 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 그다음에 중요한 게 볼 위치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제일 궁금했던 그렇죠. 게 볼의 위치. 드라이버랑 네. 아이언이랑 네. 다 공의 위치도 다르고 그렇죠, 어드레스 그렇죠. 정렬도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 부분을 좀 네. 짚어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드라이버 샷은 왼쪽 발 뒤꿈치에 두잖아요. 네. 이렇게 두면 왜 이렇게 두느냐? 티를 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위치가 여기 있죠. 네, 중앙에 뒤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채가 요 제일 머리 있는 위치가 이 클럽 헤드가 지면에서 가장 가깝게 오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맞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이 머리 위치보다 조금 더 왼쪽 발에 놓는 거예요. 왼쪽 발에. 자, 요렇게 놓으면 티를 놓기 때문에 채가 들리면서 맞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을 친다. 한번 봐보세요. 아이언을 뭐 7번. 7번하고 피칭 헤지 한번 줘보세요. 네. 이렇게 7번하고 피칭 헤지 같으면 제가 한번 이 볼 위치를 놔볼게요. 요렇게 놓으면 자, 여기 왼발에 드라이버는 뒀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아이언 7번은 중앙에 뒀어요. 왜 중앙에 두냐면
아연은 체가 내려오면서 다운블로를 맞아야 되거든요. 네. 맞고 난 뒤에 지면에서 낮게 가야 되니까 중앙에 두면 되고, 요 피칭 에지는 요 볼 하나 정도 요렇게 오른쪽이 듭니다. 요렇게. 요렇게 어드레스를 딱 하면 아주 정확하게 저 어드레스가 잘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세요. 아, 드라이버 샷하고 아이언하고는 스윙이 달라요. 그런데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데 볼의 위치가 틀리고 볼이 어떻게 됐죠? 체가 짧을수록 몸에서 가깝게 오지 않습니까? 네. 몸에서 가깝게 오죠. 가깝게 오면 체를 딱 들면 이게 후레트한 게 다 달라져요. 높이가. 그렇네요, 진짜. 예를 들어서 낚싯대 같은 걸 긴 걸 놓고 치면 체가 후레트해지겠죠. 네. 근데 짧은 거는 체가 나는 똑같이 드는데 이렇게 조금 업라이트 조금 올라가요 위로. 그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클럽이 짧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달리한다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똑같이 하는데 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체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긴 체는 좀 후레트하고 후레트에 또 거리가 나요. 그렇죠. 네, 그럼 짧은 체는 좀 업라이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볼의 위치와 지금 많은 걸 이렇게 배우셨는데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쯤 그 연습장에 가서 막 볼만 치지 마시고 아 내가 어드레스 정렬은 잘 돼 있는지 깝깝해도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바로 세워놓고 연습하시면 20분 후에는 편안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지는데 대개 보면 이제 어드레스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야 나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안 해도 공을 잘 치는데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왜냐면 골프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드시고 이래 되면 기본에서 자꾸 벗어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이래 되잖아요. 세월이 가면 네. 그때 공이 안 맞기 시작해요. 네. 그때 되면 이제 골프 취미를 잃을 수 있어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이 그리 이 기본에 가깝게 기본에 충실한 네, 연습을 자꾸 이렇게 지켜주시면 네. 오랫동안 이쁜 스윙도 할 수 있고 좋은 골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오늘 골프 레시피 제가 오늘 어드레스 편이라고 해서 네. 가면 어떤 질문을 가장 버디님들은 궁금해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어드레스에서 이것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타겟 방향보다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 오, 이렇게 타겟을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사실은 그 오른손잡이 골프들이 오른쪽으로 보고 골프 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네, 점점 더 오른쪽으로 네, 가요. 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치면 뭐 임팩트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쪽 보고 생각은 이쪽으로 치면 어떻게 되죠? 이래 와야죠. 덮여서 맞죠. 네. 그다음에 일로 치는데 내가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칠 때 어떻게 되죠? 이래 되죠? 네. 임팩트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추어 골퍼들이 야 정말로 너무너무 스탠스 서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기차 레일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요거는 볼이 가야 될 방향. 네. 자, 요, 여기가 이제 똑같아야 돼요. 요 폭이. 예. 네. 여기는 내가 몸이 정렬되는 라인이에요. 예. 몸이 정렬돼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하면 아 내가 목표보다 조금 왼쪽으로 선회하는 느낌 나요. 나는 항상 왼쪽을 보는 느낌이야. 그게 그렇죠. 맞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설명해서 그린의 폭이 뭐 좌우가 뭐 한 30m 된다. 그런데 핀이 중앙이다. 그러면 15m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15m 정도 내가 왼쪽으로 본다는 느낌을 갖고 계시면 임팩트를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말이죠. 이 스틱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골프 좀 잘 치시는 분들이 백에 다 스틱 두 개씩 갖고 댕기거든요. 네. 그 연습장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놓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아 몸은 이쪽인데 방향은 저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 훨씬 아 내가 바로 섰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만 좀 연습장에서 한번 해주시면 네. 금방 고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연습장에 가셔서 그 골프를 하실 때 꼭 잘 치러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잘 치러 간다 하시면 안 되고 기본을 내가 체크하러 간다 하고 이렇게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골프 할 수 있거든요. 네. 프로 선수도 연습할 때 이 기본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내 스윙을
제대로 어드레스는 하고 있나? 제대로 백스윙하고 있나? 터치감은 제대로 되나? 몸은 제대로 돌아가나? 뭐 이런 걸 보려고 연습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무실이 바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요즘 바쁘신데 내가 골프 연습을 언제 해? 이러는데 이 외근남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도 좀 체조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딱 이거 하세요. 정렬. 맨손으로 다 이렇게 무릎. 자, 내가 어깨 넓이, 스탠스 넓이. 네? 허추, 허추가. 네. 그 다음에 이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이거만 되네요? 탁 하시고 이렇게 몸에 힘 탁, 발바닥에 탁 떨어뜨리는 이 연습. 와. 이거 하시면요. 하루에 한 뭐 열 번 정도라도 심심하면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내가 신경 안 써도 탁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운동 선수들이 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하느냐? 눈 감고 딱 해도 자세가 나오려고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프들은 막 연습을 많이 치는 것은 심심하면 일하는 거예요. 대기에서나 뭐 사무실에서. 어, 근데 네? 눈 감고 하니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도 네.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실 때 사무실에서는 대기에서 꼭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어드레스만 만들어주셔도 여러분 골프 발전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세요. 네, 스윙을 네.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어드레스입니다. 예, 준비 예, 자세를 예. 저희가 오늘 기본기를 잘 배워봤는데 네. 어드레스 네. 기본기 명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레슨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